그렇지만 여러분 꿋꿋합니다. 저 꿋꿋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고했어, 수고. 계속해서 또 우리 우파끼리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이제 그러지 맙시다. 우리 우파끼리는 이제 뭉쳐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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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김진태가 조국이 잡으러 복사에 왔습니다. 와. 법상에서 조국이 끌어내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조국이가 인사청문회가 자신이 없으니까 국민청문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미친 새끼. 국민청문회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팬 몇 명 불러다가 기자들 몇 명 모아서 가짜 청문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돼! 그럴 거면 우리도 국민청문회 한번 합시다. 조국이 여기 불러다가 청문회하면 그게 국민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조국 나와라! 나와라! 조국 나와라! 나와라! 뭐요? 우리 당이 청문회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날짜를 끈다?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할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요. 아니 제가 그 묘지에 가서 비서까지 찾은 사람인데 예? 그게 자신이 없을까요? 이 양반 이제 안 되겠어요. 청문회는 청문회고 특검대에 가지 않겠습니까? 감방 가자. 특검 가자. 감방 가자. 특검 가자. 감방 가자. 어제는 얼마나 급했는지 뭐 재산을 내놓겠답니다. 재산을 내놓겠대요. 여러분 조국이가 무슨 대선 후보입니까? 재산을 내놓게? 우리가 언제 재산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내놓으려면 좀 제대로 내놓든가. 예? 뭐 자기들 가지고 있는 학원을 다 내놓겠대요. 여러분 그 학원은 빚이 오히려 수백억입니다.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사람 이건 그냥 두고 봐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조국은 이미 사도등에서 끝난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런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고 하면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런데도 버티다가 자본주의를 때려 없자는 사람이 뒤로는 100억짜리 가족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서울대, 고대, 이제 부산대까지 촛불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촛불 한번 들고 싶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그래도 태극기의 원조입니다. 이제 이번 일은 태극기 말고 우리도 촛불을 듭시다. 촛불 들자. 촛불을 들자. 촛불 들자. 우리도 당당하게 이곳 광화문에서 남녀노소 온 국민과 다 함께